나는 운명의 조각칼이다 라는 그 마지막 문구가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, 누군가한테 항상 위로를 받고만 싶었지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를 그 강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되게 감동이었습니다. 오늘 혁진 대표님이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노련미가 되게 돋보였던 것 같아요. 되게 배우고 싶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. 자기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좋아서 만든 모임으로 이렇게 CGV라는 큰 공간을 빌려서 이런 행사를 주최하고 또 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. 월간 서른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되게 힘든 날이었어요. 되게 오래된 파트너사와 계약이 종료를 통보받은 날이었어요. 제가 그때 되게 많이 힐링을 받아서 지금 벌써 오늘까지 해서 네 번의 모임 월간 서른을 받고,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기분은 이 모임이 따뜻하다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서른이 아니거든요. 30대가 아니에요. 이렇게 내려놓고 나 자신을 되게 말랑말랑하게 만든 이런 모임이 너무 좋고. 월간 서른 제가 원래 이런 힐링 위주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와보니까 제 생각이 선입견이었다는 걸 깨달았고, 월간 서른의 이 연사분들과 관객들과 호흡하는 걸 보니까 나와 동년배들이 이렇게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. 되게 잔잔히 위로감이 들면서 나중에 제 여자친구도 같이 꼭 데리고 싶은 그런 괜찮은 모임이었습니다. 저는 오늘 월간 서른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이민호 강사님이 제일 좋았는데요. 저는 사실 직장인인데 내 손 한쪽을 잡고 있고 한쪽은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를 출 수 있다는 그거를 사실 전 몰랐어요. 내 온 생활이 다 잡혀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손만 잡혀있지만 나머지 제 몸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겠구나. 저는 솔직히 그걸 제일 크게 느꼈어요.